혜민 씨, 네. 인터뷰하고 춤도 추고 이제 슬슬 목마르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무엇이든 그냥 싹 다 갈아 만든 스무디를 준비했습니다. 진짜요? 어디 네. 있는데요? 바로 이분들이 가져와 주실 건데요. NCT 드림 여러분, 어서 오세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트러블 인 NCT. 안녕하세요, NCT 드림입니다. 모두의 갈증을 해결해 주실 NCT 드림 선배님들, 먼저 팬분들에게 인사 부탁드려요. 네, 시즌 여러분들 정말 저희가 너무 오랜만에 왔죠. 많이 기다려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이번 활동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도 기다린 이번 신곡이죠. 스무디는 어떤 곡인가요? 네, 스무디는 정말 이 차가운 시선과 부정적인 의견들을 다 싹 다 갈아 마셔버리겠다는 그런 포부를 담은 아주 멋있는 곡입니다. 아, 멋있다 진짜. 네, 설명만 들어도 강렬함이 느껴지는데요. 포인트 안무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빨대를 컵에다 꽂고 젓는 게 저희의 스무디 춤이거든요. 한번 같이 추실 수 있을까요? 네,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Let's go. 뮤직 큐. 태도 흘러 내릴 드라마 집어삼켜 바닥까지 커져 마이 스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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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털어 갈아넣어 스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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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디 테이블이 켜 감사합니다. 오, 예. 감사합니다. 멋있다. 자, 저랑 은채씨의 스무디 포인트 안무를 스무디에 비유해 주신다면 어떤 스무디 같나요? 방금 은채씨는 굉장히 상큼한 레몬 스무디 같았고요. 채민씨는 네. 굉장히 키가 크셔서 그런지 초대용량 스무디 같았습니다. 초대용량이요? 네. 혹시 거기에 어떤 스무디가 들어가 있는지 궁금한데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이번 저희 뮤비에 나오는 약간 해독제 맛이지 않을까라는 해독제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 제가 해독제요? 굉장히 아, 감사합니다.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컴백 무대를 앞둔 기분을 스무디에 비유해 주시면요. 네, 오늘은 오랜만에 시즌1을 봤으니까 너무 기분이 좋으니까 달달한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섞어 스무디입니다. 아, 네. 자, 그럼 달달한 스트로베리 블루베리 섞여 스무디처럼 기대가 되는 컴백 무대 언제 재체크할 수 있나요? 그 전에 완벽한 퍼포먼스 TANA 무대부터 체크 해보시고요. 네, 모든 걸 다 갈아버리는 NCT 드림의 무대 곧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모두 모두 놓치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